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이가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, 1년 정도 그러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아이가 과연 그런 상황인지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이제 회의를 해서 판단을 해요. 근데 유치원은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. 아무도 모르는 사이 비극은 계속됐습니다. 지호가 퇴원하고 일주일 뒤 이종국은 이번엔 얼음주머니로 아이의 낭심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. 이종국에게 지호를 맡긴 약 보름 사이 무려 네 번째 병원행. 아이는 음낭절개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. 음낭을 사고로 부딪힐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음낭에 혈종이 찼다는 건 음낭이 풍선처럼 커졌다는 얘기예요. 맞아서 피가 꽉찬 겁니다. 음낭에 거기에서 그대로 두니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. 하나가 그러니까 그 고통은 뭐 엄마 김미유 씨와 이종국이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입수했습니다. 김미유 씨가 아이의 상황을 걱정하자 이종국은 암에 걸려서 멀쩡한 것도 잘라낼 수 있으니 차라리 잘 됐다는 식으로 답합니다. 수술을 받고 2주간 입원한 지호. 이종국은 이번에도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고 했고 의료진은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. 전문가인 의료진은 왜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까요? 불과 보름 사이에 6살 아이가 밤늦게 놀다가 다쳐 4차례 병원에 오고 3차례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것일까요? 영아학대를 하는 보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여러 번 다치는데 짧은 시기 안에 여러 번 다치기 때문에 병원을 이 병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치게 되면 거기를 안 가고 다른 병원에 또 가고 처음 다쳤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원에 가고 그 사이에 여러 군데 손상을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입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웃들은 어땠을까요? 지호가 이종국에게 폭행당할 때는 늦은 밤이나 새벽이었습니다. 적어도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들은 아이가 학대를 당하면서 울거나 소리치는 걸 듣지 않았을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저 옆집 아무도 없어요. MBC에서 나왔는데요. 죄송해요. 저희는 아는 게 없어서. 아는 게 없어요? 저 바로 옆집이잖아요. 네. 애기 뭐 맞거나 이런 소리 그런 적은 없고요. 사실. 아이는 고작 6살이었습니다.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.